남구국제스포츠클라이밍장 개장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임시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선 강당골에 건립된 스포츠 클라이밍장입니다. 전체 폭 35m, 높이 16m로 정식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을 갖췄습니다. 오른쪽 폭 6m 구간은 스피드벽입니다. 15m 높이를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선수가 우승하는 게임으로 손으로 잡는 홀더의 위치와 모양은 모두 같습니다. 스피드벽을 뺀 나머지 리드벽은 일부 구간이 90도 이상의 각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 모두 안전벨트와 로프를 갖춰야 등반이 가능합니다.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국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스피드벽과 볼더링벽, 그리고 리드벽이 갖추어져 있어서 스포츠 클라이밍 세 종목을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에 관심이 있으신 초보부터 고수분들까지 재미있게 등반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구분해 두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은편에 있는 볼더링 벽은 높이가 5m로 비교적 낮고 바닥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맨손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박힌 홀더를 손으로 잡고 발로 디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해결한 과제 수와 등반 중 시도 횟수를 종합해 순위를 겨루게 됩니다. 남구는 당분간 동호인들을 초청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개선 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동절기 때는 추워서 운영을 못하고요. 내년 2월 중순쯤 이후에 대장으로 해서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한 4타임 정도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체험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구는 스포츠 클라이밍 활성화를 위해서 영남이공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민들의 스포츠 여가 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오는 19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장식 이튿날인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 기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